자, 이번에는 머리도 돌아가고, 손도 꺾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움직이면서 회전을 할때 팔목도 같이 꺾이게끔 해줄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에디트 모드 가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이 팔목도 있어요. 얘를 Alt P로 클리어 페어런트를 해줍니다. Alt P 클리어 페어런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컨트롤러에다가 팔목뼈를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트 해줄 거예요. Ctrl P, Keep Offset. 자,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자, 포즈 모드로 갔을 때, 얘를, 이팔 컨트롤러를 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럼 팔목이 이렇게 꺾여요. 팔목이 이렇게 꺾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얘를, 팔을, 무브툴로 이렇게 쭉 내리면 팔목이 쭉 늘어나요. 이 팔에 붙어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팔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 얘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팔이 쭉 늘어지지 않게끔 세팅을 해주는 방법이, 얘가 이 컨트롤러에, 팔목뼈가 컨트롤러에는 종속이 되어 있지만, 얘 위치는 이 팔뼈에 붙어 있게 해주겠다라고 세팅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로테이션 값, 얘 위치 값, 요 팔뼈의 위치 값을 얘한테 똑같이 복사를 해줄 겁니다. 똑같이. 그럼 얘는 얘한테 계속 붙어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팔 IK 들어가 있는 노란색 뼈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팔목뼈를 Shift키 눌러서 팔목뼈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C에서 카피 로케이션 요거 눌러 주시는 거예요. 위치를 계속 카피를 하면서 제 노란색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거 IK 들어가 있는 뼈 여기에 계속 붙어 다니겠다라고 세팅을 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로테이션으로 그 컨트롤러로 움직였을 때 회전을 했을 때는 그 컨트롤러 값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카피 로케이션 눌러주시면은 얘가 손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뼈 자체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 제가 아까 전에 뼈를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 뼈의 이 부분은 헤드라고 얘기했고요. 헤드라고 이 끝부분 뾰족한 부분은 테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카피 로케이션 부분 들어간 위치 보시면은 여기 헤드 앤 테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0은 헤드가 되는 거고요. 1은 테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초록색 뼈, 지금 카피 로케이션이 들어가져 있는 요 뼈가 여기 헤드 앤 테일 부분에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헤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꼬리 부분, 테일 부분에다가 위치를 좀 시켜주려면 얘를 숫자 1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위치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목으로도 좀 가볼게요. 이 목을 페어런트를 풀어줄 겁니다. 자, 다시 에디트 모드 가서 이 목을 Alt P 눌러서 클리어 페어런트 해주시고요. 클리어 페어런트. 그 다음에, 자, 포즈 모드로 가서, 먼저 요, 넥 2번을 스파인 컨트롤러에다가 컨트롤 P, 킵 옵셋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다시 포즈 모드로 와서요. 포즈 모드로 와서, 자, 여기 요 스파인 1 선택하고, 넥 2번 선택하고, 넥 2번 선택하고 Ctrl Shift C 눌러서 카피 로케이션
다음에 테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자, 여기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 목도 이렇게 되고, 스파인 컨트롤로 움직일 때 이렇게 목도 같이 머리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움직임을 이제 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움직임 줄수 있는 상태가 돼서, 자, 일단 여기 웨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는 뭐냐면 지금 뼈를 포즈 모드에서 이 뼈를 이제 팔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 옆구리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움직였을 때 옆구리가 튀어나옵니다. 그죠? 다리도 요 발도 옆으로 움직였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자, 일단 이렇게 먼저 모양을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허리도 이렇게 살짝 숙여줍니다. 자, 요런 포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거, 지금은 뭐 웨이트 잡는 거라 상관은 없는데, 여기 요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이 컨트롤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죠.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쭉 빼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컨트롤러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컨트롤러가 이 뼈에서 떨어지는 것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붙어 있게, 최소라도 이렇게 끝까지는 팔이 펴지더라도 여기에 붙어 있게끔 꼭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오브젝트로 갔다가 여기 레고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고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웨이트 페인트라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여기 웨이트 페인트라는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몸통부터 좀 볼게요. 몸통이랑 요 허리 부분이랑 얘가 회전축이 지금 막 완전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죠? 그나마 요 허리랑 얘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허리랑 몸통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렸죠. 여기를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여기 이제 데이터 프로퍼티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버텍스 그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버텍스 그룹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다리 뼈 이름을 지정을 해놓은 것들이 리스트로 쫙 있는데, 자, 여기서 스파인을 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눌러서 보시면은 요거 눌러서 보시면은 밑에 이제 검색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 그래서 스파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요 스파인 첫 번째 게 나오죠. 요 스파인 첫 번째 요 부분에 이렇게 색상이 칠해져 있는데, 빨간색이 완전 100%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뼈에. 스파인 뼈가 움직일 때 빨간색은 100% 따라간다라고 표시,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뭐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 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스파인 1번도 눌러서 보시면은 지금 또다 포함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포함을 좀 시켜줄 겁니다. 포함을. 일단 몸통이 허리에 좀 붙어 있게끔 적용을 좀 시켜줄게요. 자, 스파인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파인. 첫 번째 거 스파인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몸통 요 부분에 색상을 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색상을 칠해 주는 건요 드로우라는 요 브러쉬, 요 브러쉬 툴로 칠해 줄 거거든요. 칠해 주는 방법이 얘를 선택을 해서 단축키 N을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옵션이 뜹니다. 여기에 옵션 창, 여기 옵션 창에 여기 툴로 와주세요. 툴. 그러면 요 이제 브러쉬 툴이 툴에 대한 요 속성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믹스라는 부분에서 여기를 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집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희는 뭐 가운데 부분에 점은 없으니까. 그리고 요 끝부분도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는 내가 칠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이 이 스파인 척추뼈가 움직일 때 손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척추뼈가 움직일 때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 손끝 부분이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자, 요거 한 번에 제대로 칠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요 부분 이제 면 선택, 페인트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페인트 마스크. 면을 선택을 할 것이냐, 점을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뭐요 부분들, 뭐 이렇게 지금 이 뼈에 스파인이라는 요 뼈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칠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다른 부위도 같이 칠해질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얘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선택 툴로, 아, 지금 제가 선택을 해 놔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면을 선택을 해 봅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저처럼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여기 얘네들이 이제 UV로 이제 여기서 이제 L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쪽 면만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여기 여섯 면을 하나씩만 최소 하나씩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밑에 하나, 위, 양쪽 옆에, 위에. 컨트롤 L 누릅니다. 컨트롤 L은 내가 선택한 면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들이 한 번에 다 선택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UV로 나눠놓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텍스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심 넣어준 거 있죠? 마크 심 기능. 요걸로 이제 다 나눠지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요렇게 6면 해서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여기 브러쉬 툴 선택을 해서, 브러쉬 툴 선택해서 밑에 있는 부분, 자, 빨간색으로 다 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몸통만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칠해 주도록 하죠. 그 다음은 여기 스파인 1번 있는 부분. 1번이랑 요 스파인이랑 요 사이죠. 요 중간. 자, 얘는 여기 블러 툴이 있어요. 요 블러 툴. 이 블러 툴을 사용을 해서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 말고 그 위에를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점들과 중간 부분에 색상이 맞춰져요. 이렇게. 요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 그래야 좀 허리가 둥글게 꺾일 테니까. 뭐 끝까지 다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파인일보,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버텍스 셀렉션. 버텍스 셀렉션으로 가볼게요. 여기 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셀렉션 툴로 여기 점을 선택을 해서, 자, 지금 이 뼈가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여기 허리에 딱 맞게 와줘야 되는데 지금 허리랑 어긋나 있어요, 아직도.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 아이템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아이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 버텍스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스파인 뼈 여기에도 들어가져 있는데 스파인 1번에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스파인 1번 그리고 팔뼈에도 들어가져 있고요. 그죠? 왼쪽 팔, 오른쪽 팔다 들어가져 있죠. 현재.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일단 먼저 스파인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스파인 1번. 여기 몸통을 또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몸통을 선택해서 몸통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파인 1번 선택해서 밑에 부분을 다 지워줄 거예요. 지워주는 방법은 여기 다시 브러쉬 툴 가서 툴에 여기 블렌드 믹스로 되어 있는데 이 믹스는 그냥 한 번에 칠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씩 더해서 칠해주는 기능이고요. 서브트랙트는 완전히 빼주는 기능이에요. 지워버리는 기능이죠. 그래서 서브트랙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 밑에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도 있겠죠? 팔. 팔도 한 4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도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반대쪽 팔. 몸통은 팔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그냥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팔 부분은 다 지워주세요. 여기 서브트랙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스파인은 여기 윗부분이 빨개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 적용을 시켜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100% 따라오게끔 해주겠다. 요거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